반갑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피카에 그 올렌시아라는 염색약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번 제가 시술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고객님 모발이 그 아쿠아프레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워, 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믹스를 해서 손상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뿌염을 하실 거거든요. 뿌리 염색을 하실 건데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 올렌시아에 그러니까 주가 뭐가 되냐면 6.4예요. 6.4를 75g, 그 다음에 6.00을 25g, 그래서 100g 하고요. 6% 산화제 6% 하고 해서 1:1로 해서 지금 뿌리만 도포를 했습니다. 자, 제가 35분 방치할 거예요. 네, 3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챙기고 나서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흰머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6.00을 25g을 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센치카바까지 되는 거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또 우리 고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객님, 그 염색 향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땠었어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두피 지금 자극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예쁘게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6.4하고 6.0이에요. 그러니까 6.4를 75g하고 6.00을 25g에다 산화제 6%로 해서 1:1로 해서 제가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까이 와 보시겠어요? 네, 흰머리가 다 커버가 됐어요. 그죠? 자, 보이시나요? 또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네,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쁜 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흰머리가, 한 10%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뿌염을 했습니다. 올렌시아 가지고 또 염색 맛집으로서 또 원장님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시피는 여러 가지 레시피 컬러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 어땠어요? 두피 자극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향도 어떠셨어요? 향도 색깔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좀 기존에 하셨던 컬러하고는 조금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조금 더 럭셔리해 보이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주 오세요. 네.